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굽타의 저서 브라마스푸타 시탄타는 수학 천문학 교과서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1차,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어 몇몇 색깔의 방정식 부분에서 대수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를 다른 색으로 써서 구분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미지수는 지금 우리가 쓰는 X야.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 XYZ은 여러 문자로 표기되기도 하지. 그런데 언제부터 X라는 문자로 미지수를 표기했을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하라는 단어로 미지수를 표기했어. 아하는 미지수로서 우리가 모르는 수를 표기하는 대수야. 그리스의 대수는 수학 교과서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수를 3번 곱한 값의 2배에 어떤 수를 2번 곱한 값의 5배를 빼고 3을 더한다. 말 대신 기호를 쓰기 시작한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기했어.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프랑수아 비에트는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대문자 모음으로 사용했지. 어떤 수의 세제곱을 AC, 어떤 수의 제곱을 AQ라는 문자로 표기했어. 영국의 수학자 해리엇은 어떤 수의 세제곱을 AAA, 어떤 수의 제곱을 AA로 표현했어. 우리가 아는 수학계로서의 X의 표기는 1637년 데카르트가 자신의 저서 방법서설 중 기하학에서 모르는 수를 XYZ로 표기하자고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 많은 문자 중 왜 X를 썼는지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재밌는 일화는 소 논문을 인쇄하러 인쇄소에 들렀는데 반복되는 문자가 많아 인쇄소 직원이 고민을 했어. 그 당시 인쇄는 활자를 모아 단어를 만들어 인쇄하는 방식이었지. 프랑스어에서 X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어 활자가 많이 남아서 고민하던 인쇄소 직원은 X로 대체하는 것을 권유했다고 해. 그런 이유로 X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미지수 표기 방법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었어. 대수학의 아버지로 유명한 알카르즈미도 미지수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세 이슬람 황금 시대인 750년에서 1257년에는 미지수를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 이슬람의 문화가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대되었던 당시에는 수학과 과학이란 학문을 보호해주는 시기였지. 그 시기에 마하마드 알카르즈미가 9세기에 남긴 저서 알자브르와 알무카발라에는 미지수 표기가 되어 있어. 물론 정확한 X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스페인 학자가 아르버를 번역하면서 X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 당시 미지의 세계를 뜻하는 아랍어는 초기 수학책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였지. 널리 퍼져 있어 번역이 필요했는데 스페인어로는 해당하는 문자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어에 맞추고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일반적인 X로 사용되었어. 이렇듯 미지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발전해왔고 간편하게 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쓰이고 자동차가 달리거나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쓰이고 있어. 수많은 식에서 쓰이는 X는 수학과 생활을 이롭게 만들어주고 있어.